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영체제 핵심 요소 중에 파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제가 이제 준비를 할때 상당히 좀 준비를 하거든요. 먼저 책을 만들고, 그 책을 몇 번씩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미리 한 번씩, 몇 번씩 읽으면서 한번 찍는데, 지금 제가 직장인인데 제가 프로그래머거든요.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 명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집중을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정보보안기사 책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책을 만드는 걸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 찍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예, 거의 대부분을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제가 목표한 바가 금년 안에 정보 보안기사를 모든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게제 목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동영상 찍을 때좀 설명을 드릴 때 뭔가 버벅거리는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실력이 없을 뿐더러 이제 준비도 안 해버리면 이제 버벅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는데 거슬리시면 안 들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그렇지만 저는 제 목표를 위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 파일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관리 서머리를 보면, 처음에 파일 관리 시스템이 뭐냐? 의미. 그 다음에 윈도우 파일 시스템, 리눅스 파일 시스템,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떤 걸 알아보느냐 하면, 제가 여기 보면 글자를 상당히 크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모바일로 봤을 때 글자를 작게 해버리면 모바일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키웠거든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 보면, 파일 시스템에 FAT 16 있고, FAT 32, 그 다음에 NTFS,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NTFS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NTS는. 그 다음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EXT, 그 다음에 EXT 2, 3, 4까지 있는데, 4는 준비 안 했고요. 3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부분들만 딱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닉스 파일 시스템.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조. 오디너리, 디렉토리, 스페셜, 네임드. 중요한 게 디렉토리 구조가 아니라, 제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이건 파일의 종류라고 해야 돼요. 파일의 종류. 디렉토리도 파일의 종류거든요. 유닉스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의 종류가 일반이 있고, 디렉토리가 있고, 특별 파일이 있고, 지명 파일이 있다. 좀 올려서, 그 다음에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 구성 요소는, 부트블록, 슈퍼블록, 아이노드, 데이터블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이제 이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관리 의미. 파일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파일이나 데이터를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말한다. 파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파일, 디렉토리, 뭐 이런 것들, 데이터 발견하고 뭐 이런 것들, 파일 관련된 것, 디렉토리 관련된 것들, 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에는 이 파일 시스템이 FAT16이 초창기에 이제 사용했던 파일 시스템이죠. FAT16은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에서 호환되는 단순한 구조의 파일 시스템이었다. 초창기 버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GB까지 한 파티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 파티션으로. 여기서 파티션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뭐 간단하게 보면, 뭐 이런 거죠. 파티션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파티션이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파티션. 오늘 직선이 안 꺼지는데. 이렇게 파티션이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이게 총 이제 뭐 요즘에는 한 200기가 300기가 이렇게 쓰잖아요. 200기가 300기가 쓰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윈도우 그 컴퓨터를 사면 C 드라이브 하나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 하나를 파티션 하나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보통 사람들은 둘로 나누죠. 그래서 C 하나, D 하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게 파티션이 두 개가 되는 거죠. D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 부분은 자주 포맷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맷을. 왜냐면 윈도우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를 먹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운영체제를 다시 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라든가 영화 파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음악 파일 같은 것들, 얘들이 이제 C 드라이브에 같이 있으면 포맷 시키면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D 파티션에 이제 카피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다시 깔더라도 영화하고 음악 파일들은 D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죠. 이때 파티션이라고 쓰는 용어를 쓰는 거죠. 초창기니까 2GB였어요. 초기에는 2GB 용량으로 충분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량 문제가 발생하여 FAT32를 사용하게 되었다. FAT16은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며 파일명의 최대 길이는 영문 8자 정도이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맞죠?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키포인트가. 그 다음에 FAT32, 윈도우 9호에서 처음 도입된 FAT32는 최대 2TB까지 지원한다. 뭐 200기가, 300기가 쓰는데 2TB면 오, 2000GB잖아요. 엄청난 거죠. FAT32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호환성이 좋아서 리눅스나 다른 운영체제에 정보를 옮길 때 유용하다. 암호화 및 압축이 불가능하고, 중요한 건 FAT32까지도 암호화가 안 되고 압축이 안 된다는 거죠. 파일명의 최대 길이는 뭐 256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일이 암호화가 안 되고 압축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죠. 시스템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NTFS New Technology 파일 시스템은 접근 제어가 적용된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다. 접근 제어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이제 유닉스처럼 리눅스처럼 들어가는 거죠. 권한이 생기는 거죠. 사용자별로 각각의 폴더와 파일의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이건 이제 폴더와 파일에 사용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유저는 들어가서 봐도 된다, 아니면 루트만 볼 수 있다,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고, 리눅스처럼 각 파일과 폴더를 암호화하여 해당 계정에만 접근할 수 있다. 폴더를 암호화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도 암호화되며 폴더나 파일을 복사 또는 이동을 해도 암호화 속성은 지속된다. 같은 폴더에서, 같은 디렉토리 안에서, 같은 파티션 안에서는 암호화 속성이 지속된다. 맞죠? 그러면 다른 파티션으로 옮길 때, 다른 파티션으로 옮길 때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암호화가 풀리겠죠.
FS는 특정 계정에서 계정에서 파일을 언제 파일을 열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등을 알수 있는 오디팅 기능을 제공한다. 이건 뭐 리눅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파일을 뭐 누가 썼는지 이거 다 남는 거잖아. NTFS도 유닉스하고 리눅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호화 및 압축을 지원하며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NTFS의 보안 특징.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한 보안보다 우선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된 보안보다 우선한다. 아시겠죠? 폴더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이건 이런 경우도 폴더에는 AB라는 유저가 사용할 수 있고 파일에는 A만 볼수 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볼수 있는 것은 A만 볼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물론 이건 뭐 기본적인 상황이고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거죠. NTFS 볼륨의 보안 설정은 에브리온 그룹의 모든 권한이 허용이다. NTFS는 볼륨 뭐 파티션이라고 봐도 돼요. C 뭐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보안 설정은 에브리온 모든 그룹에 대해서 허용으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허용으로 기본 설정 값이 NTFS 보안은 하이 폴더 및 파일에 상속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다. NTFS 보안은 하이 폴더 및 파일에 상속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다. 상위 폴더에서 어떤 뭐 보안을 설정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파일에 따로 보안 설정이 돼 있다면 뭐 그게 더 우선시 된다. 이런 말이고, NTFS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로컬 서버의 NTFS 볼륨 드라이브 폴더 파일이다. NTFS, 지금 내가 C 드라이브가 NTFS 보안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카피할 때, NTFS 보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은 로컬 서버의 NTFS 볼륨 드라이브 폴더 파일이다. 아시겠죠? 거기로 카피될 때는 보안이 적용된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 허용 항목보다 거부 항목이 우선이다. NTFS 시스템 폴더에 대해서는 어드민 그룹과 파워 유저 그룹의 구성원만 설정할 수 있다. 시스템 폴더는 누구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어드민하고 파워 유저만 그룹에 대한 접근 허용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NTFS의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허용 항목보다 거부 항목이 우선이다. 맞죠? 파일과 폴더를 해당 계정이 읽을 수 있도록 암호화가 가능하다. 맞잖아요? NTFS 볼륨의 기본 보안은 에브리온 그룹에 대해 모든 권한이 거부이다. 허용이죠, 허용.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된 보안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것 때문에 뭐 지면을 찾아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자, 윈도우 파일 암호화 방식. 윈도우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EFS 개별 파일을 사용자 계정에 따라 암호화한다. 사용자 계정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EFS는 NTFS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개별 파일을 사용자 계정에 따라 암호화한다. 사용자 계정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어쩔 수 없죠, 뭐.
개별 파일은 사용자 계정에 따라서 암호화한대요. 사용자 계정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뭐, 그 다음에 비트라커가 있죠. 암호화 방식이 EFS가 있고 비트라커가 있는데, 비트라커는 드라이브 자체에 암호화를 함으로써, 이건 드라이브 자체예요.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거고, EFS는 개별 파일을 사용자 계정에 따라 암호화한다. 이건 개별 파일을 암호화하는 거고, EFS는 비트라커는 드라이브 자체를 암호화를 함으로써 사용자 계정과는 무관하다.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새 파일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된다. 하지만 다른 컴퓨터나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면 암호화가 풀리게 된다. 다른 컴퓨터나 드라이브로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복사를 하면 암호화가 풀리게 된답니다. 비트라커는 NTFS와 FAT에서도 동작한다. 이 두 가지.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쓰기 권한은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 쓰기 권한이 있으면 해당 디렉토리의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답니다. 쓰기 권한만 있으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고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그룹 1과 그룹 2에 속해 있는 경우 파일이나 디렉토리 접근 권한은 그룹 1과 그룹 2 모두 갖는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룹 1의 보안 특성과 그룹 2의 보안 특성을 같이 갖는 거죠. 이런 경우 파일이나 디렉토리 접근 권한은 그룹 1과 그룹 2 모두 갖는다. 뭐 그럼 이건 맞는 말이고, 파일 암호화 기법에는 EFS하고 비트라커가 있다. 아, 이게 좀 틀린 거고. NEX는 아니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파일 단위까지 보안 적용이 가능하다. 파일 단위까지. 이건 뭐 EFS를 말하는 거죠. NTFS 디스크 구조. NTFS 디스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PBS가 있고, MFT가 있고, 시스템 파일이 있고, 파일 영역이 있죠. 자, 이게 뭔지 한번 해보죠. 윈도우로 디스크를 포맷하면 트랙과 섹터가 생긴다. 트랙은 동심원을 말하며, 섹터는 동심원을 가로질러 생기는 조각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로 이루어진다. 이걸 말하는 것은 클러스터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거죠. 하드디스크. 이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하드디스크. 그리고 요즘에는 하드디스크 안 쓰죠. 거의 SSD로 쓰고 있잖아. 하드디스크는 아시겠지만 뭐 이런 원형이 있고 실린더가 있고 이런 구조, 기계적 구조로 돼 있고, SSD는 칩으로 다 돼 있죠. 반도체로. 반도체로 하드웨어가 구성되어 있죠. 반도체로.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자기 물질이 적혀 있어서 이게 다 막 읽고 쓰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이 하드디스크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구성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그란 게 트랙이죠. 트랙. 이것도 트랙이고, 이게 트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트랙들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섹터로 하는 거죠. 섹터. 이제 클러스터가 뭐냐면 섹터의 그 집합이라는 거죠. 클러스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트랙이 뭐고 세트가 뭐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뭔지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죠. 윈도우로 디스크를 포맷하면 트랙과 섹터로 생긴다. 나뉘어진다. 트랙과 섹터로 생긴다. 트랙은 동심원을 말하며 섹터는 동심원을 가로질러 생기는 조각을 말한다.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로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NTFS의 PBS가 뭐냐? 파티션 부트 섹터. 부트 섹터는 운영 체제를 올리는 부분이죠. 부트 섹터는 무조건 운영 체제를 올리는 조그만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되어 있다. 디스크의 최초 16섹터가 PBS로 사용되며 부팅 시 구동되는 NT로더에 대한 정보가 이곳에 담겨 있다. 아시겠죠? 부팅 정보가 담겨 있는 거야. 얘가 직접적으로 부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 OS를 그러니까 주기적 장치로 옮기는 건 아니지만 이 NT로더 그러니까 OS를 그 주기적 장치로 올리는 NT로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PBS가. 그래야지만 OS를 먼저 주기적 장치에 올리고 그리고 OS가 CPU에 가서 실행되면서 이제 윈도우가 부팅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MFT 마스터 파일 테이블 디렉토리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 이름, 생성 시간, 크기 등 데이터 이외 실제 데이터들, 파일에 대한 실제 데이터 말고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디에 디렉토리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그 디렉토리 구조,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헤드 정보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는 거죠. 디스크를 포맷할 때 일정 비율로 할당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자, 시스템 파일. 파일 복사 또는 삭제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로그 파일 등 디스크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는 파일들이 저장된다. 이게 저장된대요. 시스템에 관련된 파일들이, 로그 파일들이 이제 저장된대요. 그 다음 파일 에리어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MFT, 여기에 파일들에 대한 실제 정보들, 파일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파일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NTFS의 파일 시스템 구조는 PBS, 파티션 부트 섹터, 여기에는 NT로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NT로드가 뭐냐면 OS를 주기적 장치로 올리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MFT는 디렉토리, 파일, 이 모든 구조에 대한 헤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시스템 파일은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로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파일 영역에는 실제 여기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들이 파일 영역에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외우시라는 거죠. 이것들을 머릿속으로. 이 부분은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정보보안 기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항목들이라는 거죠. 물론 많이 출제는 되지 않지만 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조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FAT16과 FAT32를 NTFS로 변환하는 방법? 하드디스크 성능과 보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NTFS 파일 시스템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래서 FAT16, FAT32를 NTFS로 바꾸는 거죠. 그 중에서 큰 파티션에 파일이 많을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NTFS가 속도가 더 빠르고 좋다는 거죠. 파티션을 NTFS로 포맷하고 파일을 저장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Convert Utility를 이용하여 FAT16, FAT32를 NTFS로 변환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FAT32 안에 무수히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이게 삭제하면 안 돼.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컴포트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NTFS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 지금 내가 쓰는 D드라이브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포맷시키고 NTFS로 포맷시키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시스템이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컴포트를 통해서 변환을 해라 이런 말이죠. 컴포트 명령어를 이용하여 FAT 시스템을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방법. 관리자 권한으로 해서 윈도우 시스템에서 부팅하고 CMD를 띄운다. 뭐 이거 있잖아요. CMD 창. 우리가 알고 있는 커맨드 창. 이 창을 띄우라는 거죠. 이 창을 띄우라는 거고. 잘못 눌렀다. 이 창을 띄우라는 거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드라이브 문자를 지정하여 컨버트 명령을 입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컨버트 C에서 이걸 뭐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바꾸고 이건 D 드라이브에 윈도우가 설치된 경우 이렇게 해서 바꾼다. 볼륨을 분리하시겠습니까? Yes. 다음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때 변환 여부 Y. 만약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때 변환하도록 예약했다면 시스템 재시작 후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볼륨이 정상적으로 NTFS로 바뀐다. 뭐 이런 말이고 FAT와 NTFS 비교. 지금 윈도우 쪽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FAT, NTFS 비교를 하면 FAT는 호환성이 우수하고 단순하고 조형량 볼륨에 최적화되었다. 단점으로는 보안이 취약하고, 왜냐면 암호화도 안 되고 압축도 안 되잖아요. 대용량 볼륨에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대용량 2테라 뭐 200기가, 300기가 이런 데서 동작하기에는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이죠. NTFS는 대용량 볼륨 지원, 디스크의 효율적 사용, 강력한 보안 기능, 자동 압축 및 안정성, 향상된 파일 이름 저장 및 파일 길이 지원. 단점으로는 윈도우즈 NT 계열 운영체제에는 호환이 불가하고 제용량 볼륨에서 FAT보다 속도가 저하된다. 용량이 적은 거 있잖아요. 뭐 10기가? 뭐 이런 데서는 좀 FAT보다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들.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외람 됐지만 지금 잠이 와요. 지금 11시, 12시, 11시가 돼 가나? 잠이 와요. 11시 넘었어요. 그래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만 하고 유닉스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 EXT, Extended 파일 시스템, MFS, 미닉스 파일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눅스용으로 개발되었다. MFS, 미닉스 파일 시스템은 최대 길이가 64메가 밖에 안 돼요. EXT에서는 최대 2기가바이트까지 늘어났다. 이게 뭐 FAT16하고 똑같네요. 파일명의 최대 길은 MFS는 14바이트 또는 30바이트, 14바이트로 가자, 바이트. 14바이트, 30바이트. 이지만 EXT에서는 225바이트까지 지원한다. 접근 노드, 아이노드라고 하자, 아이노드라고. 아이노드 및 타임스탬프 수정 등의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이노드 이런 것들 접근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패스워드 해서 로그인하는 거고, 아이노드는 나와요. 유닉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세히. 타임스탬프 수정 등의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EXT2 Second Extended 파일 시스템. EX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XT 파일 시스템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수정되었다. 최대 크기는 32TB. 아까 FAT 32는 2TB 뭐이 정도 했는데, 얘는 32TB까지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며, 사이즈를 지원하며, 서브 디렉터리 개수 제한이 증가해서 서브 디렉터리가 32,000개까지 만들어지고, FSCK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데이터를 캐시해서 디스크로 저장 중에 전원 차단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싱크 이전 데이터들은 복구할 수 없다. 파일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경우 FSCK를 이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데 전체 섹터를 스캔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캐시해서 디스크로 저장 중에
전원 차단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여 싱크 이전 데이터들은 복구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메모리가 보면 이런 거죠. 뭐. 이 캐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CPU가 있고, 맞죠? CPU가 있고, CPU 안에도 오드 크기의 그 레지스터들이 있죠. 레지스터들이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캐시를 주죠. 캐시 메모리를 주죠. 캐시 메모리는 SDRAM이다, 맞죠? SRAM이다, SRAM. 그 다음에 여기하고 주기억 장치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DRAM이죠. 그래서 캐시가 그 주기억 장치보다 그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까지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복사해요. 카피가 돼요. 블록 단위로. 그 다음에 캐시에서 CPU는 이제 오드 단위로. CPU가 64비트면 8바이트. 오드 길이가 8바이트고, 32비트 그 CPU면 4바이트. 이 오드 길이가 4바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블록이라는 것은 이 오드 8바이트, 4바이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고, 여기서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내용이 캐시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SSD 메모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오드를 치고 세이브를 했다 이거죠. 그럼 세이브 내용이 캐시에 있어요. 캐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SSD 파일에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캐시 그냥 전원을 차단시켜 버리면 이 캐시에 있는 내용 파일 내용이 SSD의 그 파일에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파일이 오류가 나서 폴트가 생길 수 있어요. 맞죠?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파일뿐만 아니라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exe 파일이나 아니면 그 exe 파일과 관련된 중요한 그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정전으로 인해서 캐시 안에 있던 내용들 아니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 아직 저장되지 않는 이 내용이 저장이 다 돼야 되는데 저장도 되기 전에 전원이 돼버린 거죠. 이때는 이 SSSD의 프로그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운영체제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FSCK를 통해서 시스템을 복구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이죠. EXT3는 왜 EXT2하고 EXT3가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캐시에 있는 내용이 아직 그 SSD 메모리에 저장이 안 됐는데 그 도중에 전원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꺼졌고 세이브 되기 전에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때 파일 시스템에 아니면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FSCK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서 복구를 시켜야 되고 복구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XT3는 저 문제점을 개선한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서드 익스텐디드 파일 시스템. EXT2의 저널링. 이 저널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저널링. 이거 맞나? 모르겠다. 저널링? 저널링. 이거 맞겠죠? 이게 맞을까요? 저널링. 기능을 추가 및 온라인 파일 시스템이 증대, 온라인 파일 저널링 기능을 추가했고, 기능을 EXT에 EXT 파일 시스템 EXT 파일 시스템의 저널링, 그냥 저널링을 해야 되겠다. 저널링 기능을 추가
파일 시스템이다. 이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말이 아니잖아요. 파일 시스템 변경 시 저널에 먼저 수정 내용을 기록하여 갑작스러운 다운 시 빠르게 오류 복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저널링 기능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선 EXT2, EXT1, EXT2에서는 이런 거죠. 얘는 더 안 좋은 거 있고 EXT2에서는 만약 그 캐시나 주격 장치에 있던 내용이 SSD에 아직 카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이 나갔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FSCK를 통해서 SSD의 전 영역을 다시 이제 스캔을 해서 이상한 부분들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EXT3에서는 뭐다? 저널링 기능을 추가했다. 어떤 거냐면 캐시의 내용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지? 이 저널 영역이 제가 이 저널 영역이 그거 제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버벅거린다는 말이 이 말이었거든요. 잠시만 좀 보신 후에 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저널링 파일 시스템은 주 파일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주로 파일 시스템에 지정된 영역 안에 원형 요구. 주로 파일 시스템에 지정된 영역 안에 원형 요구. 이러면 SSD 아니라는 말이잖아. 생성되는 변경사항을 추적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시스템 충돌이나 전원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파일 시스템은 더 빠르게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며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 이 얘기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파일과 디렉토리에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 수정은 여러 개의 쓰기 오퍼레이션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이유로 쓰기 동작 중에 전원 공급 문제나 시스템 오류가 같은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특정 데이터를 비정상적인 중간 상태에 남겨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지우는 것은 아래 두 단계를 포함한다. 그 파일의 디렉토리 엔트리를 삭제하고 맞죠? 파일이 차지하던 공간과 아이노드를 해제하여 프리스페이스 맵에 표시한다. 자, 이렇게 다 읽을 필요 없이 이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 파일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저널 안에 생성되는 변경사항을 추적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저널 파일 시스템에 지정된 영역 안 원형 노구. 그러면 이 말이 즉슨 이거라는 거네요. 이게 파일에다 그 로그들을 계속 기록을 해서 로그를 기록한다는 거죠. 파일에 로그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저널링. 그러니까 파일 SSD 안에 파일로 만들어서 이 파일 안에다 지금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중간 값들을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전원 차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부팅 시 이 파일 내용을 보고 복구할 수 있으니까 EXT2보다는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저널링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닉스 파일 시스템까지 하고 싶었는데 급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원래는 오늘 했던 부분이 윈도우 파일 시스템의 F8-16, 32 NTFS, 그 다음에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EXT2, 3에는 저널링이 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저널링
이것도 뭐별 중요한 게 아닌데 FCSK가 FCFK 맞나? FSCK, FSCK가 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단어들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것들 알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유닉스 파일 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아, 급 피곤해지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